굿모닝 비트코인. 11월 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입니다. 오늘은 혹시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시나요? 앞으로는 볼륨 조절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과 좋은 의견은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360 페이지로 먼저 시작할게요. 반가운 초록불 들어와 있습니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상승을 뜻하는 짙은 초록불도 이오스와 라이트코인 등에서 보이고요. 비트코인은 $9,500 턱 밑에서의 거래에 이어나가네요. 어제 장중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 전일 대비 3.58%가량 올라서 현재는 $9,435에서의 움직임 보이는데요. 거래량 역시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7거래일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같은 상승 흐름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간 지속이 되어 왔던 박스권을 벗어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중 초반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를 거쳐서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만달러 탈환을 시작할지가 주목됩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합권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SV 그리고 모네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고요. 20위까지 코인들을 좀 범위를 넓혀봐도 10% 이상의 큰 상승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코인들 오르는 종목이 월등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2,527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현 시각 67.5%입니다.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2% 넘게 오르면서 1,090만원대의 시세 형성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1만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 SV 조정받고 있네요. 리플도 1% 이내로의 상승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역시 대부분 상승 쪽에서 거래가 됩니다. 제로엑스는 2%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역시 국제시세와 흐름 같이 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090만원대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34% 올랐습니다. 12십스와 리퍼리움의 상승세 10% 넘기면서 뚜렷하게 기록됩니다. 업비트에서의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트론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2% 넘지 않는 선에서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기술적인 지표들로 오늘의 상승 흐름 먼저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기술 차트들도 가격을 따라서 강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10월 27일 기준으로 그 이전 3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8% 급등을 했고 거래량도 2018년 2월 이후로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초로 들어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는 감소를 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가격 하락은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달 30일 이후에 비트코인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방향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이긴 하지만요. 현재 $9,106의 자리를 잡고 있는 200일 이평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강세 전망 자체는 다시 한번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뚜렷한 움직임은 없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느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경향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10월 월간 성적이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금을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은 지난달 대비 2.74%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기간 10.26% 정도 전진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미국의 금리를 당분간 추가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도 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중단은요,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금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증시의 랠리는 비트코인에는 좋은 조짐이죠.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개별 코인들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론으로 가실까요? 트론의 주소수가 최근 4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활동하는 지갑의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트론 측은 최근 네트워크에 등록된 주소가 4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활동을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활성 상태인 트론 주소수는 약 9만 5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트론 측의 이야기보다는 그 의미가 좀 약하다라고 빈 크립토는 보도를 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송금 서비스 대기업 머니그램이 리플과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송금 서비스 대기업 머니그램이 지난 6월에 리플과의 최대 5천만 달러의 제휴를 맺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리플이 향후 2년간 머니그램에 투자를 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머니그램은 리플의 투자를 받고 엑스래피드라는 리플의 상품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미국 달러로 각국의 통화를 즉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머니그램의 송금 서비스를 발전시켰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밝힌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지를 좀 두기는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간 결제 서비스에 이용할 계획이 있다 정도로만 아직은 이야기를 했네요. 현시각 시가총액 6위의 라이트코인은 약 2주 전에 비해서 3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라이트코인은 그 중에서도 5% 이상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라이트코인 서밋 행사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님블 원블 기술 구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서밋 행사에서는 미 하원 의원 론 폴이 기조 연설을 맡았고요. 님블 원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확장성을 강화해서 비트코인과의 차별성을 높인 기술입니다. 오늘은 라이트코인이 장중 5%에서 8%대의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시가총액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 5위 테더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트코인 구매를 금지한 후에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31일 아르헨티나는 자국 국민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은행 계좌에서만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는데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해서 미국 달러 매수 한도를 대폭 줄이는 조치, 그리고 이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까지 금지시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좌파 세력이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정권을 다시 잡았는데요. 국민들이 대체 자산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암호화폐를 찾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들이 쉽게 암호화폐 토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MS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애저 블록체인 토큰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요, 블록체인 토큰 제조를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설계자인 말리그레이는 프린터 전원을 연결하는 것만큼 쉽게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 이 플랫폼이 그 첫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젠가 정말 블록체인 토큰을 만드는 게 프린터 전원 켜는 것처럼 쉬워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도 장중에서 상승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현시각 11월 물 305달러 상승한 9,540달러에서 거래가 됩니다. 12월 물은 9,725달러, 1월 물은 9,6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역시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들의 상승폭 자체는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